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목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해보죠. 유한타 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우경 부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을 고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국가별 정책을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산업 트렌드를 결정짓는 이유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섹터 로테이션들이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좀 여기는 그 포인트, 산업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IT 쪽에서는 XR 시장, XR의 부활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메타가 지난달 출시한 60만 원대 XR 헤드셋 퀘스트 3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싸고 품질, 성능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 좀 와이드해지면서 좀 뚜렷해졌다라는 그 평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메타의 그런 선제적인 그 제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내년도에는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도 본격적으로 XR 기기를 좀 판매를 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XR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XR이라는 건 보통 이제 가상이라든가 증강 현실, 이제 혼합 현실 같은 그렇죠. 것들을 AR, 뭐 VR, MR 뭐 이런 거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XR이라고 합니다. 확장된 엑스텐디드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가상 뭐 MR 다 AR까지 확장된 기능을 저희가 뜻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완전 극초기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실은 XR 기기들이 있었죠. XR 기기들이 실패했던 원인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콘텐츠가 그에 적합한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기기에 대한 성능들이 다양한 엔터 같은 요소들을 좀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다. 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메타는 꾸준하게 지금 신제품들을 내고 있고요. 이제 애플은 올 이제 6월에 470만 원짜리 XR 기기를 선보였죠. 비전 프로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이제 나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내년도에 프로젝트명 무한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에 대한 출현은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던 게 메타의 지금 퀘스트 3 같거든요. 네. 잠깐 화면상으로도 나가긴 했지만 지금 XR 관련 종목들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국내 기업들의 XR 기기에는 어떤 좀 업데이트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국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는 그 OLED 장비 업체를 첫 번째로는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센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3D 이미지 센싱 관련된 포인트,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XR 기기는 안경처럼 고글을 쓰는 건데 가벼워야 되고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LCD 기반이 아닌 OLED, 마이크로 OLED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큰 대기업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다 접고 OLED를 가고 있는데 이게 뭐 태블릿이라든가 휴대폰도 다 OLED로 지금 애플이 다 전향하고 있잖아요. 삼성은 오래전부터 전향을 했고 그와 함께 XR 기기까지도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OLED 시장은 때 아닌 성수기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LED 업종들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XR에 대한 그 기대감을 제외하고라도 휴대폰이라든가 태블릿, TV들이 OLED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XR 기기까지 천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눌렸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OLED가 포인트네요. 그렇죠. OLED랑 카메라 기능, 3D 센싱, 3D 센싱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크게 보면은 이제 애플하고 메타 해외에 있고 네. 한국은 좀 아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말씀하셨고 네,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네. 보니까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이라는 프로젝트로. 그거 조금 이제 후속 질문은 조금 이따 네. 다시 드릴 거고요. 일단 곽영훈 대표님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뭐 아주 오랜만에 좀 상승하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고민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좀 봅니다. 게임주 날이었죠. 네, 게임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우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감소가 되고 있고 유가도 좀 많이 빠졌어요. 유가도 좀 많이 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매도 조치가 나온 거죠. 이 공매도 조치가 뭐 1일차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단기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매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바이오주도 있고 있는데 수급이 빈 집에 찾아 들어가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게임주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주가 좀 올랐다가 전일에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 메꿈을 게임주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공급을 해준다면은 게임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조치로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좀 추진되고 있다,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이런 유력하게 숫자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는 거고 아까도 그 제가 오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주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게임주와 글로벌 게임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게임주들이 좀 많이 텐센트도 있겠고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꾸준히 좀 상승해 주는 모습을 연출해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주는 계속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자체는 이제 호황이고 국내 게임사는 침체. 이번에 그러면 과연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지만은 참 묘하게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리포트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글로벌 게임 시장의 회복세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외자 판호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볼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게임주의 반등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쇼커버링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건지 테마성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털 자체가 확실히 개선된 게 맞는지 그런데 그렇다고 네. 보기에는 진짜 실적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중장기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할 만큼 네. 모멘텀이 확실한 게임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신작에 대한 부재 그리고 실적도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라는 게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게임 그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예,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옴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등해 주기 시작했는데 가장 그 실적이 예상외로 호실적이 나온 종목을 몇 개 좀 살펴보면은 크래프톤입니다. 예, 그 크래프톤 자체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가 이제 3분기 실적, 호실적이 나오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서 기존에 과거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위믹스의 고팍스 재상장은 아닙니다. 상장입니다. 기존에 이제 거래가 되지 않았던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상장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슈 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예요. 이 컴투스 홀딩스도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외로 좋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 중에서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에서 11일 연속 순매수세가 쭉 들어와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이유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이 게임주가 예상외로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요번에 그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부산의 백스코죠. 백스코 지스타에서 신작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네요.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단기적인 이벤트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건 그동안 이제 부재가 이루어졌던 신작에서 내용이 나온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좀 긍정적 우려했던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과 신작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좋게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게임주와 XR기기 관련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호실적과 쇼커버링 양날개를 달았다. 게임주냐 아니면 메타 신제품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XR기기 관련주냐 게임주 vs XR기기 관련주. 마지막 기업 선별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박우경 부장님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저희가 기업은 사실 XR기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게임 업체도 사실은 그렇죠. XR기기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기능, 3D 센싱 모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근감, 입체감, 공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라는 주로 기업으로는 큰 대기업은 LG이노텍, 조금 작은 기업은 나무가라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주가에 대한 탄력성은 OLED 시장의 그 괴화를 가장 크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이 아무래도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증착 장비를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 아까 뭐 게임 업체들 네. 여러 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네. 주목하고 계신 업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 그룹하고요 크래프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는 크래프톤을 좀 더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크래프톤 그 과거에 이어졌던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제가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기준에 에서 30% 이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에 좀 그 조금 그 회사가 정체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인도 쪽의 현지 앱 마켓 쪽의 차단 조치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7월 달에 차단 조치를 받았던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올해 5월 18일 날 차단 해제가 됐어요. 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서 매출이 회복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우려를 갖고 있었던 중국 쪽의 화평정령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걸 얼만큼 잘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좀 보여지는 거고 지금 신작에 대한 부재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내년도 출시할 그 신작 3종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명칭만 좀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블랙 버짓이라든가 다크 앤 다커라든가 그리고 프로젝트 인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신작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 인조이입니다. 그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주가 위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해 준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좀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으로 박우경 부장님께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주고 계시거든요. 로봇주 봐야 된다 했을 때 로봇주가 떴고 AI 인공지능 봐야 된다 했을 때 솔트룩스와 마음 AI가 급등을 했습니다. 게임주 계속 반등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봐야 될 업종이 게임은 이제 어저께 올랐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줬다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슈는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미디어 엔터도 봐야 된다. 소외된 업종들을 네. 어제 실적들이 사실 나왔죠. 스피드 드래곤 네. 실적이 호평이 나왔는데 뭐 가장 큰 거는 그거보다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났다. 글로벌 대기업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는 업황이 개선되고 미국의 파업도 종료됐다. 네. XR기기는 애플이 내년에 한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 그동안 눌렸던 중소형 섹터들의 반등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게임주와 XR기기 관련주, 미디어 엔터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봤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